여름 창가에 빛을 떠다가 너의 눈가에 부어줄 거야. 흔들린 커튼 사이 새어 들어온 빗방울 맺힌 너와 이 방에 네가 언제 눈을 뜰까. 오늘은 레코딩 가는 날입니다. 엄청 멀어요. 1시간 18분 걸려요. 그래도 열심히 가서 레코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베이스 녹음은 진짜 많이 해봤는데 보컬 녹음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돼요. 이럴 줄 알았어. 뭐가? 여기 카메라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아, 그랬어? 자, 오랜만이시네요.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주시고. 예쁘게 나오나요? 예쁘게 나와요.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나오면 다 잘라. 뮤직비디오가 기대됩니다. 뮤직비디오 내일 찍어요. 오늘 녹음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30분이 된다고? 베이스랑 40분 좀 오래 걸릴게요. 아, 그래? 들어오시죠. 멋져. 멋져. 지역 스튜디오인가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건. 강도잖아, 그냥. 당연한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네. 자, 일단 한번 들려주시죠. 네, 아, 여기 이제 지금 네. 작업을 해놨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찬이가 부를 노래예요. 와, 트랙 겁나 많네.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 안 기울여도 된다니까. 야, 그래도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게다가 너의 그 와이프가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요? 여기 나온다고 얘기는 했어? 아니, 안 했는데. 아, 이미 대표님이 예전부터 그 찬이긴의 채널을 한번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에이. 여기다 붙여줄게, 그 너의 채널명 이렇게. 아우, 고마워. 채널명 붙여줄게. 다들 여기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우리 이제 뭘부터 하면 되나요? 아, 이제 일단 노래부터 해? 아니면 베이스부터? 베이스부터 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이스부터 따? 오랜만에 베이스 치려니까 굉장히 긴장되는데? 베이스 치고 그대로 베이스 두고 가시면 돼요. 왜? 비싼 거야, 인마.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하던 것처럼 한 키 낮춰서 치니? 아니, 한 키 낮춰서 치니? 아니, 그냥 원키. 지금 그냥 소리 들어가냐? 20에? 아, 소리 한번 들어볼래? 아, 배터리가 없어? 아, 코드가 처음이랑 뒤랑 약간 다 바뀌었어. 아, 그래. 와, 진짜 오랜만에 보기다. 1년이 뭐야? 2년은 더 된 것 같은데? 2년도 됐나? 우리... 자, 그러면 여기를 약간 높은 쪽으로 쳐줬으면 좋겠어. 심플하게? 멋있다. 이 그거지? 녹음할 때 소리 흘리지 말라고. 그렇지. 저기한테 곡을 사고 싶으신 분은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냥 너의 작곡비를 위해서 아니야. 떠다가. 야, 이거 봐봐. 여름 창가에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소리가 들어가잖아. 그거 다 지울 수 있어. 다 지울 수 있어. 근데 아예 없으면 약간 로봇 같아지니까 난 좋은데. 숨을 조금 더 넣은 버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더 해?
야야야야야 약간 속삭이는 느낌. ASMR 느낌으로. 근데 너무 가면 안 되고. 아, 그래? 약간만. 니를 조금 빼는 건 어때? 니를 빼주겠니? 아, 알았어. 나와 결혼해주겠니? 어때? 좋아.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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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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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나요? 예? 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밴드 멤버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행복하네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 딱 내일 바로 네가 이제 그냥 볼륨만 조절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걸로 내가 뮤직비디오 찍고 오케이. 끝나면은 합쳐가지고 올리자. 그래? 얼마나 걸리냐 이거? 믹스하는데? 응. 하루. 아, 역시 우리 보컬이야. 네, 여러분 이제 맡기실 거 있으면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네, 아, 맡겨주세요.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혹시 믹스나 마스터링 맡기실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마치 뭐 작곡이든 편곡이든 뭐든지 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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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와이네, 겨.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다라? 가와이스네. 키레이ですね, 아미리. 혀짱 가와이요. 사라짱 사키 떴다요. 또 나갔다 미티 키티. 몇년 토렌즈가 겨와? 오리지널. 오리지널 송그. 오리지널 송그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っていうか, 막 메트무비 ぐらい. 메트무비 ぐらいなんだけど, 겨 사체가 あるんですよ. 근데 소라짱은 겨 出ないんだけどね. 그래서 기아이 入れて. まあ、とりあえずそういうことで、じゃあ撮影しに行きますか。一応あの最初のカットはあの1回で、さらちゃん何、キムが寝てるんですよ。ああ、はい、はい、寝ながらこうやって起きる瞬間をちょっと撮りたい。わかる。ちょっと溶かして、生活感が出すぎ。さらちゃんはここに遊ばせて、遊んでって言っちゃった。すぐ終わるから。すぐは終わらない。こう眠れる森の美女みたいに。眠れる森の美女。で、この自然な形。あ、いやいや、やってるのに今。はい。オッケー。ふわちゃんいじりすぎや。ふわちゃんいじりすぎや。よし、そう、携帯携帯いじってて、ふわちゃんはここで待ちながらご飯を食べてる。お菓子を食べてる。かわいい。ふわちゃんかわいいんじゃん。自分も食べたい。ちょっと苦いよ。私にも出せ。食べれないの。私にも出せ。よし、撮影モードの完成です。撮影モード。そうです。ソラちゃん後ろにコアラ。このままシンバルを撮影するんですよ。うん。ね、すごく暑いと思うけど。めっちゃ暑い。頑張って。さあ、とりあえず寝ましょう。はい、アミリも服が変わったんですよ。綺麗ですね。じゃあ外に出ましょう。OK、歩いて。こっち見て。手伸ばして。なんか喋って俺に。どこ行くの？どこ行くの？なんかどこ行くの？歩いていこう。お台場まで歩いていた。あ、ジンバル動け。なんかこっち振り向いてハッハッハッみたいな感じ。わかる？
靴下。どこに？お台場。お台場。でも問題がね、うん、外の撮影をやる予定なんだけど、うん、雨が降り始めたのよ。そうだね。うん、どうしよう。まあ、せめて、まあ、観覧車とかね、そういう。せめて室内で撮れるところだけ、うん。で、そんな強くなかったら若干ぐらいは外で撮ってもいいかな。あ、そうだね。そらちゃんが雨に濡れたらダメだから。うんうん。まあ、本当になるべく濡れないところで、もともと海とか背景に撮りたかったのよ。まあね、そうなんだけど最後に泣いてくれれば最高なんだけど本当のプロポの時にも泣いてなかったからな、きっと。まあ、泣かなかったぞ、それ泣かないのよ、だけ泣かすのが違う、なんかプロポーズっていつプロポーズしてくれるのかなっていう状況のカップルとか、あとは全然プロポーズしてくれる気配なかったのに急にプロポーズしてくれるような状態の人がびっくりしてそれ泣いちゃうんだと思うんだけど、なんかもう察してる人はこの準備ができてるじゃん。あ、もうどうせいつか来るんだろうな、この雰囲気は何かあるだろうなって分かってて、そうそうそう、あ、それで来たかみたいな。うんうん。で、まあ時期的にもちょうどそろそろだなって思ってたしって感じ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普通にあっちに歩いて、後ろに一応背景が海だからまあいいか。何食べるんですか？なんか撮影しに来ていきなりご飯を食べることになったんだけど、サラちゃん初めての外食じゃない？そう、これ店で食べるのサラちゃん初めてだよね。そうだよ、初めて。でもまあ今赤ちゃん椅子とかには普通に座れるぐらいになったから、うん、全然そう考えるとね。なんか喋ってみて。何頼もうかな。何か食べたい。どういう系がいい。おいしい。君も食べてみて。多くない。並んでるところとか、チケット買うところとか全部撮りたかったんだけど、人が多いし、余裕ないじゃん。でも難しいね、まあ、無理なとこは無理でしょ。かわいいですね。久しぶりですね。久しぶりですね、うん、ちょうど夜景だしね。でも夜景綺麗ですね。の放送フィルム、羽田空港などがご覧になれます。You can see them. 愛してるよ。プロポーズ再現。終わった。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す。今日の撮影はこれで終わりです。終わりです。遅くまで。うん。まあ楽しかったね。帰りましょう。帰ろう。さあ、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ね、ありがとう。
ここまで付き合ってくれて付き合ってくれて